경찰청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성실신고 검증, 여외 탈세 세무조사 지속 추진 등이 하반기 세무조사 역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됐습니다. 전국의 조사 분야 핵심 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이 청장은 그간 역외 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하반기 세무조사 역점 추진 방향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적극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 신고 검증, 역외 탈세 근절의 중단 없는 추진을 지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같은 부정 행위들을 차단하는 데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의 편법, 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 관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세습 관행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박탈감을,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 계층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을 초래해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동안 4,59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상반기에 부동 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 혐의 기업체 사주, 차명재산 보유 혐의 고액 자산가 등 총 204명을 조사하여 4,595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대재산가들이 차명 주식이나 재산 해외 반출, 허위 서류 작성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아무런 세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기업의 사주 A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 일부를 계열사 임원 이름으로 관리하던 중 1998년에 본인 명의로 바꿔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04년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본인 명의 주식 일부를 다시 임원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자신의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A씨는 허위로 주주 명부를 작성해 임원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20년 전부터 아들 두 명의 것처럼 바꿨습니다. 증여한 지 1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세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편법 증여 사실이 드러나 62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한편 사주가 계열사 임원 등의 명의로 명의 신탁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사주의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에 저가 양도한 기업에는 97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탈세 개연성이 높은 고액 자산가나 중견 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 내역을 통합 분석해 증여세 탈루를 노리는 이들의 성실 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기업의 성실한 세금 신고 여부도 제대로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그 수출의 70%를 대기업이 담당하는 등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탈세, 사주 일가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이나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역외 탈세 근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외 탈세는 국내 생산 활동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전략적인 조사 방안을 강구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등 역외 탈세 근절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국장 회의에서 논의된 역점 추진 방향에 하반기 세무조사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 투입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는 등 공정과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